곡은 제목이 노멀 드림인데요. 9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갱스터 랩을 2013년에 감성에 맞게 이제 재구성을 한 노래입니다.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힙합 뮤지션인 닥터 드레의 디커버라는 곡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일단 전곡의 작사, 작곡의 전곡의 작사에 저희가 모두가 참여를 하고요.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킷에는 저희가 전곡 저희 전 멤버들이 작사를 해서 참여를 했었고요. 또 사운드 부분에서도 여기 트랙을 만들고 있는 네. 저희가 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요. 또 이제 좀 있으면 보시겠지만 저희 이제 두 번째 곡에서 이제 개인 댄스 브레이크 부분이 있는데요. 이제 정국 군과 지민 군과 제이홉 군이 개인 댄스 타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안무도 각자 자기들이 직접 셀프로 짠 거라서 정말 힙합 팀 다운 힙합 팀이라 정말 저희는 그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같은 경우는 저희 멤버들이 이제 굉장히 빅뱅 선배님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. 정국군 같은 경우에는 지디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하고요. 또 저기 옆에 있는 진영 같은 경우에는 또 탑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아무래도 빅뱅 선배님들이 힙합 아이돌로서 힙합을 하는 아이돌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배우고 또 챙겨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갖고 싶은 부분도 많고요. 네, 그렇습니다.